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DB금융투자 잠실지점의 김병수 PB라고 합니다. 네,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등락폭 크지 않고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주들만이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결국에는 오늘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미국에 있는 FOMC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을 먼저 요약해드리자면 수요일에 FOMC 기준금리가 아마 75BP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의 전반적인 약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주 스냅 등의 이제 실적 부진이라든지 광고 지출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기술주에 대한 투자가 좀 심리가 차가워진 게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반면에 유가가 좀 오르게 되면서 에너지주는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약세 출발했던 한국 시장은 코스피가 이제 2,4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장마감 이후에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 유통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2,400선 회복하게 되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징 업종으로는 펄프 쪽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국제 펄프 가격이 $1,000를 돌파하게 되면서 제지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말 미국 남부산 혼합 화력 펄프 같은 경우에는 톤당 $1,010가 나오게 되면서 전월 대비 4% 그리고 올 1월에 대비하면은 대략 한 49%가량 급등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하나의 또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원전 쪽인데요. 한국 수력원자력에서 이집트 원전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 수주 규모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장까지 요약을 좀 써봤습니다. 네, 오늘 제지주 그리고 원전주의 상승 탄력 돋보이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 이제 월마트 때문에 유통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예상이 됐었지만 그래도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면서 0.8% 정도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도 오늘 오후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 오후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FOMC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75BP 인상이 사실상 확인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금리 전망 관련해서 이제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또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에 관련된 FOMC 위원들의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310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 이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오늘 또 내일 넘어가게 되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조금 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 부품주를 비롯해서 수출 업종을 좀 확인하는 이런 한 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입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 업종은 맑으면서 하지만 디스플레이 업종은 좀 흐린 이런 업종별 희비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뭐 대외 악재 등에서도 선방한 이런 반도체 업종이 있는가 하면 이런 대외 악재로 인해서 조금 손실이 불가피한 디스플레이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다시 10만 명 시대가 돌입하게 되면서 코로나 관련주 또는 재택 관련 업종에 대해서 테마성을 확인하는 이런 매수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오후장 대비하시고 이번 주 한 주도 좀 그런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